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CNB는 시민기자단을 통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청자 뉴스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유림공원에서 전해드립니다. 대전의 도심지에 있는 한밭수목원은 이미 시민들의 휴식처로 널리 사랑을 받고 있는 명소인데요. 전 세계 200여 종의 품종을 만날 수 있는 장미원은 많은 이들에게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했습니다. 박인숙 시민기자입니다. 대전 한밭수목원 장미원을 찾은 방문객들은 다양한 종류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장미꽃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은 장미꽃을 보면서 탄성을 올리기도 하고 연신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한자 표기의 장미라는 말은 담에 기대어 자라는 식물이라는 뜻에서 비롯됐다고 하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0여 종 이상의 개발된 품종이 있다고 합니다. 5월 하면 가진 꽃들이 예쁘기도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예쁜 꽃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올해의 여왕인 장미를 떠올리실 거예요. 맞습니다. 자작과 더불어서 지금 장미가 1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바로 지금이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5월달이 되면 많은 방문객들이 저희 5월의 장미를 보기 위해서 한밭수목원을 찾아와 주시기에 굉장히 혼잡하기도 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좀 더 규모를 넓히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들을 사통팔달 여러 군데로 넓혔어요. 어쨌든 모든 장미는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향기가 좋고 그리고 또 노래에도 나오듯이 모든 장미에는 또 가시가 있죠. 그래서 그 가시가 오히려 장미의 매력을 훨씬 더 배가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미는 5월에 꽃이 가장 아름답게 핀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장미를 꽃들의 여왕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장미는 아름다움과 낭만적인 사랑 또는 열정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지요. 아름답고 색깔이 다양하며 향기가 좋은 장미를 감상하기 위해 가족 단위로 찾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여기 수목원에 왔더니요. 장미가 색깔별로 너무너무 예쁘고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고 예쁘게 해놨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엄마가 꽃을 좋아해서 같이 왔어요. 꽃이 많이 펴 있어서 예뻐요. 한밭수목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속 인공수목원으로 널리 알려져 외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도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놀러 왔고요. 얘네들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기념으로 왔어요. 장미 종류가 되게 많고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사진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저희 부천에서 다 같이 왔고요. 사진 너무 잘 나올 것 같고 오니까 되게 힐링하는 기분이에요. 장미원의 바로 옆에 있는 작약원에는 붉은색으로 만개한 작약꽃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이끌었으며 연못 주변 언덕에는 순백의 샤스타 데이지가 만발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한밭수목원은 그 외에 볼거리들이 많아서 힐링하기에 좋은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CNB 시민기자 박인숙입니다. 대전 유성구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안녕과 화합을 위한 풍물놀이 공연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 소식 조성구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관평동 풍물단 회원들이 아름다운 민복을 입고 풍물놀이 공연을 펼치고 있는 이곳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밸리 12단지 중앙잔디공원입니다. 이 행사는 주민화합과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합심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식전 행사에 초대된 풍물단은 북, 장구, 꽹과리, 그리고 징 같은 전통 타악기로 흥겨운 소리와 멋진 가락을 뽐내면서 잔디공원을 시작으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면서 길놀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풍물놀이는 예부터 농촌에서 모내기나 논매기 등 농사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농악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오, 추석과 같은 명절에 세시 놀이 음악으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잘 했는가도 모르겠어요. 저 뭐 잘 봐주시고
가지고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은 미숙한 점이 많을 거예요.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풍물단을 초청한 한 주민이 풍물단 본 공연의 하나인 설장구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그 연주할 설장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걸 알고서 감상을 하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설날이라고 얘기하죠. 1년 중에 제일 첫 번째. 이 설장구도 장구 치는 사람 중에 제일 첫 번째인 사람들, 잘 치는 사람들만 모아서 장구 가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닥이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어깨가 들썩거리는 그러한 그 장단을 치고 있습니다. 설장구 공연을 마친 후에 풍물단에서 상쇄 역할을 맡고 있는 한 회원이 관평동 풍물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저희 관평동 풍물단은 2011년도 정도 창단돼서 올해 약 한 12년째 현재 그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인원은 15명 정도 이렇게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연세이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또 새로운 또 신입 회원이 들어와서 저희 것도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 그 풍물은 우리 고유의 어떤 음악이면서도 그 가락인데 이런 음악들을 같이 오랫동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관평동 풍물단이 지역사회의 여러 행사에 참여하여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우리 고유의 민속음악이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조선구입니다. 국립한국방송대학 대전 충남지역대학에서 평생교육 일환으로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디카시 동아리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을 홍양숙 시민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전 유성구 561길에 소재한 국립한국방송대학교 대전 충남지역대학에서 평생교육으로 에버그린 디카시를 배우고 있는 현장에 함께 하였는데요. 회원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취미생활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학교에 모여 디카시 이론은 물론 각자의 개성을 살려 창작하는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은 야외 수업으로 자연과 벗하며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최고의 취미 활동을 하며 자존감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재학생과 일반 분들이 모여 웃음 치료로 시작하여 잊혀져가는 소녀 감성을 일깨우며 치매 예방은 물론 침묵도 다지며 일석삼조의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대전 충남지역대학 평생교육으로 디카시 동아리가 있어서 참가했는데, 스마트폰 하나로 원하는 사진을 찍고 시로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취미활동이라서 수업에 계속 참여하여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배워보니 치매 예방과 잊혀져가는 감성을 일깨워줘서 매우 행복합니다. 디카시를 배움으로써 뇌의 근력을 키우는 작용을 하며 무뎌지고 사라져가는 감성을 일깨워주는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즐길 수 있는 추천할 만한 취미활동입니다. 제가 디카시를 배우면서 삶의 활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웃음 코칭 강사인데요. 웃다 보면 건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디카시를 하면은요, 치매 예방에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죽어있던, 잠자고있던 감성을 깨워줍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얻는 아주 만족스러운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보시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한번 이곳에 와서 함께 공부하면 어떨까요? 개인의 출생에서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공부는 졸업이라는 끝이 아니라 사회공부라는 시작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며 자기 개발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디카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 현장에 장미축제에 나오니까요. 너무 좋고요. 시상이 팡팡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많은 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디카시 회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와서 하니까 오늘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고요. 인생 여행 같은 느낌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창작 활동이지만 회원 각자의 재능을 살려 멋진 예술가로 삶의 질을 한층 높이시길 응원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홍양숙입니다. 대전과 금산의 경계인 만인산 봉수레미골에서 대전천 발원제가 열렸습니다. 대전천의 최상류 물이 시작되는 지점인 이곳에서 열리는 발원제는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전가철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천의 발원지는 동구 만인산 이곳 봉수레미골입니다. 주변은 나무, 풀 등 자연만 가득하고 사람의 발길조차도 쉽게 닿지 않는 한적한 곳입니다. 언뜻 보면 계곡물이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양의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식전 행사로 대전국악협회의 이완수 농악, 최순복 난타, 홍명원의 춤 공연으로 시작되었으며 만인산 환경지킴이 김인성 회장의 인사 말씀,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의 축사, 양동길 대전 동구문화원장 축사 등이 진행되고 이어서 발원제 봉행은 김인성 회장의 초원과 양동길 동구문화원장의 고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대전천의 최상류 물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대전천의 물이 만인산을 지나서 설레골을 지나 목적교를 지나 이렇게 이제 대전천 3대 하천과 합류가 해서 금강으로 흐르는 이런 물줄기입니다. 앞으로 그 우리 사는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주변에 늘 환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맑은 물 흐르기 항상 내 집서부터 깨끗한 물을 이렇게 흘러가도록 오폐수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렇게 생활화하도록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관심 가져주시고 만인산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전천 발원제를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또 우리 만인산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발견하는 이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3대 하천 중에서 유일하게 대전에서 좀 발원하는 곳이 여기 이 봉수레골부터 이제 시작되는 대전천입니다. 대전천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한 대전시의 노력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께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집에서부터 깨끗한 물을 생활화하도록 노력해달라는 환경지킴이 김인승 대표의 부탁과 대전천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대전시의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박희조 대전시 동구청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자연환경 또 중요한 것들을 지키면서 한번 되새겨보자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전 시민 전체가 참여를 해서 더 큰 행사로 확대되고 우리 자연을 그야말로 아끼는 그런 귀중한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은 생명이다 이런 슬로건으로 대전천 맑은 물 흐르기 운동을 더욱 홍보하고자 이 행사를 매년 이렇게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전천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하는 발원제 봉행은 참가자들에게 힐링과 여유를 선사하며 물의 고마움과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즐기며 발원제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전갑철입니다. 뿌리공원 전국문중협회가 사단 법인으로 승격해 새 출발을 위한 임시총회와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소식은 조재석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대전 중구 안영동에 있는 초문화마을관리원 1층 대강당입니다. 전국 각
성씨 244 문중으로 구성된 뿌리공원 전국 문중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것을 자축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임시총회와 학술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각 문중을 대표하는 임원들과 사단법인 설립을 축하하는 기관장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극기를 선두로 전국 문중협회기와 성씨별 문중협회기가 입장을 하여 단상에 세워지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100만 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이어온 우리나라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일제 강점이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 우리 전통과 역사가 많이 유실되고 변형되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모든 면에서 전 세계 200여개 국가 중 10위권을 아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씨와 뿌리 문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체계적이며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장우 대전 시장님이 사단법인 등록을 허락하시어 문중 최초로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과 부무청장님, 모든 대전 시민들 및 중국인들에게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뿌리공원에 오셔서 오늘 임시총회라고 세미나 대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정말 우리 뿌리를 찾고 우리 위대한 조상들의 업적과 정신을 이어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국가의 정신이고 대한민국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중의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건강하시고 오늘 좋은 시간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뿌리공원에 지금까지 여러 누레비를 만들었는데 부족한 감이 있어서 제2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문중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곧 마련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뿌리공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큰 축제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모이는 축제가 아니라 매일 대종회별로 문중별로 기념 행사도 하고 축하도 하고 조상의 얼굴과 뿌리를 찾는 상시축제로 변화시켜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참여 기념 행사 축하드리고 우리 최초도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시장과 중구청장의 축사에 이어서 각 기관에서 뿌리공원 전국문중협회의 사단법인 설립을 축하하는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기념행사에 이어서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요. 경과보고에 이어서 정관심의 감사보고와 사업계획 승인, 고문, 이사, 자문위원, 후원회장 등 임원들을 위촉하고 임시총회를 마쳤습니다. 전국에서 문중들이 모여서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기가 참 좋았고요. 또 우리가 이 뿌리 효에 대한 이런 또 강의, 또 우리 이제 인구 절벽이 걸려서 후손들에 대한 그 강의도 한다니까 매우 우리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총회에 좋은 안들이 통과돼서 우리 화합된 분위기에서 총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엔 한국 사회의 저출산 위기에 대한 문중적 대응 방안과 한국과 일본의 선조 승배에 관한 고찰을 한 학술 세미나를 문중협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는데요. 저출산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문중 차원에서도 각종 지원 방안을 찾아 문중의 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문중의 후손이며 전국 문중협회의 후원입니다. 나의 뿌리를 알고 조상 숭배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뿌리공원 전국문등협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며 효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적극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CNB 시민기자 조재석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